안녕하세요. 리탈코리아 QS 부서 품질팀 최종중입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으로부터 종종 리탈 TS 함체 도어가 처진다는 이슈를 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제품의 문제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어가 처지는 현상은 대부분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 현장 상황에 따라 나타납니다. 제품의 제작과 조립이 잘못되어 도어가 처지거나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선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희박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좀더 쉽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제품은 실제 납품되는 제품이고, 고객사에서 내부에 조립한 제품과 비슷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리탈은 손쉽게 부스바 작업을 할수 있는 표준화된 부스바 제품과 개장 작업 시 와이어링 작업을 손쉽게 할수 있는 리탈 제품이 있습니다. 도어 처짐 이슈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리탈 제품이 제작되는 공정 영상을 보시고, 락로드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S 제품은 기본적으로 존3 지진 구역에서도 견디는 구조이고, 지진 키트 액세서리 추가 시존4 지진 구역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TS 프레임에는 힌지가 4 포인트 조립이 되고, 도어에는 프레임 위치와 같이 경첩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가 맞지 않게 되면 도어 조립 자체를 할 수가 없는 풀프루프 방식입니다. 그리고 TS 제품의 문을 닫을 때는 가스켓 탄성 때문에 도어를 한 손으로 밀착시키고, 핸들을 조작하게 되면 도어의 락로드가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게 되며 프레임의 힌지에 걸려서 문이 잠기는 구조입니다. 이상 제품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고객사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도어 처짐 이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제품을 보시면 제품 도어의 높낮이가 서로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우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프레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수평이 맞지 않아 보이고 문이 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도어 처짐 현상은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내부에 설치된 개장 무게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객사에서 내부에 설치되는 개장품 무게에 따라 하중이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이때 쏠리는 하중 영향에 따라서 도어가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바닥 수평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닥은 대부분 육안으로는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 공사가 정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합니다. 수평 개혁 기포가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못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평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평에도 도어 처짐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제품 내부의 개장 무게에 따라서 수평의 심한 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바닥 수평 문제가 도어 처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수평 영향으로 인해 도어가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핸드카를 이용해서 도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바닥 수평 문제가 렉 도어 처짐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어 처짐 현상들은 바닥의 수평과 제품 내부에 실리는 하중 무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실제로 레그 최종 설치 장소에 수평 문제가 없다면 도어 처짐 증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치 장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레그 한쪽 바닥 부분에 얇은 패드를 대어서 수평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만약 설치 현장에서 제품을 이동할 수 없을 경우에 핸드카를 이용하여
제품을 들어 올린 후 제품 한쪽 바닥 부분에 얇은 패드를 대어 수평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때 어느 쪽 수평이 틀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쪽씩 패드를 대어 확인을 해봅니다. 패드를 이용하여 수평 문제를 해결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평이 맞지 않는 위치에서 수평이 맞는 위치로 제품을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설치 장소는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바닥이 많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핸드카를 이용하여 제품을 들어 다른 위치로 제품을 이동시켜 도어 처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품 이동 후 도어 처짐이 해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탈 표준 악세사리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만약 리프트, 핸드카 등을 이용해서 패드를 덧댈 수 없는 작업 환경이라면 리탈의 악세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악세사리는 리탈의 레벨링 구성품입니다. 이 악세사리를 이용하면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에서 자주 보고되는 렉 도어 처짐 문제, 즉 도어 수평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어가 처진 상태, 간섭이 생기는 상태로 무리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락로드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바닥 수평 상태를 확인하시고 제품을 취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